나는 후커다. 오픈되고 싶지 않아. 조금 더 강한 손가락과 손바닥, 손목을 만들고 싶어. 안녕하세요, 백성열입니다. 빰빰. 네, 선물 받았어요. 헐크 주먹인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손이 이만하면 진짜 좋을 텐데.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마주랭코사에서 나온 커피네이터 핸들이에요. 자, 이게 기존의 마주랭코의 그 로딩 핸들이에요. 이렇게 말리면서 로딩을 줘서 이제 케이블 머신에다 걸고,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손으로 잡고 있어야 돼서, 이제 손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약간 각도가 바깥으로 벗어나면, 조금 로딩이 풀리거나 불안정해져서 손을 좀 이탈하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이게 날이 서 있어서, 좀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요게, 요번에 나온 이제 커피네이터라는 핸들이고요. 우선은 끈 조절이 됩니다. 뭐 거리에 맞게끔 사용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 이번에 대회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상태 메롱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기존과 달라진 점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손목에 이제 실제 스트랩처럼 이제 받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씨름에서 스트랩에 영향 가해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로딩을 이용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은 이제 그립감이 상당히 개선됐어요. 좀 손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느낌이고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이 처음에 국내에 소개됐을 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실비스사에다 바로 전화를 해서 나 이거 살래.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지현민 선수랑 베트남 할 때 이제 강한 탑롤 백프레셔에 손목이나 그립이 오픈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스트랩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성을 알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핸들로는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또 이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괜찮은 느낌이더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착을 해봤어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생으로 잡고 당겼단 말이죠. 당겨서 이제 그립에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훈련 효과에서 이제 그립의 강화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실제로 스트랩 매치에 갔을 때 그 느낌을 더 살릴 수가 있다면, 특히 후커들의 경우, 탑롤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후커들의 경우에서 절대적인 이점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거에 이제 초점을 준 훈련 기구인 것 같고요. 자, 팔씨름이 이제 커지는 만큼 훈련 기구들도 그만큼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주랭코사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팔씨름 운동기구 제작업체인데, 비싸요,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싸. 근데 이제 배송료에다 관세 뭐 이런 거 붙다 보니까 이제 더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본인의 판단입니다. 나는 이 비용을 주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낼 것인가, 아니면 나는 뭐
이 정도의 비용을 주고 살진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구매를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손목을 스트랩처럼 걸어서, 그리고 여기다 이제 나는 조금 더 자극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말아요. 말아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이게 말리는 그 효과까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습니다. 잡고 당겨서 조금 더 로딩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립의 잡는 방법에 따라서 또 느낌도 천차만별이고요. 좀 밑에 쪽 한쪽을 말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보시면 이제 위에는 안 말려있고 밑에만 말려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스트랩 전으로 갔을 때 특히나 이제 후커들의 입장에서 아주 좋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탑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립을 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뭐 이것도 지금 3D 프린터로 위에 마감을 친 것 같은데 좀 불안해 보입니다. 내구성이 좀 불안해 보여서, 뭐 물론 훈련하는 것 자체에 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끈에 대한 뭐 내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이 되었고, 다만 이게 이제 고정하는 부위가 하나라서 조정이 된다는 장점과 함께 조정이 고정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크게 뭐 단점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고요. 아, 가격이 좀 비싸다. 물론 돈 많으면 다 사지. 근데 우리는 뭐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나도 그래. 돈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팔씨름이 더욱 성장해서 이런 물건들이 이제 훨씬 더 대량으로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가격은 낮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커피네이터 말고 또 어쌔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 달라요. 달라서 뭔가 리뷰를 해보고 싶지만 짐작은 가지만 제가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거 하나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도 손의 느낌이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자, 결론, 나는 후커다. 나는 후커다. 오픈되고 싶지 않아. 조금 더 강한 손가락과 손바닥, 손목을 만들고 싶어. 그렇게 하면 이게 현실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 좀 고정이 좀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꼽을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마감에 대한 내구성. 그래서 오늘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번 2-3개월 정도 써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 만들기, 이렇게 강한 손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다가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뭔가 기운함을 리뷰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개하는 영상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활기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